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 나라인 홀랜드 그리고 덴마크 이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이제 그 방개차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캠퍼 폭스바겐 예. 그걸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 휘발유가 이게 계기를 보니까 이게 간당간당하니 곧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유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큰일 나게 생겨. 중간에 참 서버리면은 난감합니다. 또 렉카차를 부른다는 것도 비용도 우리 한국처럼,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주유소까지만 이 차가 좀잘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 완전히 소위 말하는 앵꼬가 났다. 완전히 바닥이에요. 더 이상 휘발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침 주유소가 하나 이제 시내에 들어와서 보이길래 이게 혹시나 중간에 또 멈추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그 주유소에 주유대 앞에 딱 오니까 푸르르 하고 그게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기적이다 이건.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딱 정말 그 앞에 딱 서서 휘발유가 떨어지게 했을까. 지금도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일이 한두 번 이상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휘발유가 없으면은 이게 자동차 갈 수가 없어. 엔진이 폭발해서 이렇게 해서 그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힘차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뭘로 에너지를 가지고 살수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심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밥. 예. 그래서 자동차에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밥이 필요한 겁니다. 밥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위에 잘 씹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소화액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소장으로 가면서 이제 흡수를 하죠. 문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의 정맥을 통해서 이것이 영양소가 다 흡수가 되면은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간에 가면은 간에서 이제 인체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간은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의 합성 기능이 있습니다. 뭐 단백질과 알부민 같은 것을 합성하고 이제 그 속에서 단백질을 먹으면은 그것을 흡수해서 또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또 해독 기능을 합니다.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간에서 해독하고 또 그리고 배설을 합니다. 이것을 대장으로 내보내서 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배설을 하고 또한 조혈 기능, 피를 응고하는 여러 가지 혈소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이러한 그 간에 들어온 영양소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이제 펌프질을 해주면은 그러한 영양소들이 피를 통하여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함께 이제 모세혈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산소와 만나게 돼요. 산소. 그래서 자동차가 휘발유만 가지고는 이게 에너지 폭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있어야 반드시
폭발하고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속에서 이렇게 폭발을 해야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하고 모든 그 메타볼리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습득하게 돼. 이것을 보고 칼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휘발유와 산소를 만나서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것이 바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소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폐란 기관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함으로 그 산소가 그 혈액과 혈액 속에 농축에 들어가서 영양소와 함께 그 세포 속에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통하여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적인 그러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양소와 산소의 만남,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바로 호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양소와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러한 과정을 모든 생물체에서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있어서 모든 그 에너지들이 산소를 통하여서 태워질 때 열량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소가 없다면은 참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부패와 발효의 과정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어서 이것이 썩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몸속에 그 박테리아가 평소에 있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것이 활동을 해서 이제는 무산소로 산소 없이 부패를 일으켜서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치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면은 맛있는 김치가 되기도 하고 요구르트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 여러분 그 산소가 들어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김치떡을 땅에 묻어서 꼭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는 거 아니에요? 닫아놓는 거 아니에요? 요구르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무기호흡이라고 하는 무산소 이러한 그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부패요, 발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죽음의 역사, 이 산소를 통하지 않고 호흡을 무기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이게 모든 것이 바로 썩어지는 것이요, 부패하는 것이에요. 치아 속에서도 이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그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세균들이 뭘 일으킵니까? 치주염을 일으키고 고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부패하고 썩어지는 과정,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과정은 공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세균들에 의해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죽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의사들은 이것을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징후라고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수치가 있죠. 체온이 있고 혈압이 있고 맥박이 있고 또한 나머지 하나 중요한 게 호흡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 환자를 맞이할 때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체크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의 생명징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것은 뇌와 함께 심장과 폐가 공동으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뇌에서는 체온을 너무 높으면 그것을 낮추도록 하고 명령을 하고 심장과 폐를 통하여서 또 이 열을 발산하고 피부를 통해서 발산하고 또한 맥박과 혈압은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호흡은 폐가 그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의 모든 그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건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분위기, 이 공기라는 그러한 좋은 청정한 분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호흡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기관을 흙으로 다 만드시고 사람을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바로 르하라는 건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 뭡니까? 바로 호흡기관이에요. 폐기관이에요. 코를 통해서 우리의 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들어가니까 숨이 들어가니까 바로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폐는 다른 여러 가지 기관보다도 직접 생명과 연관되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학 공부를 할 때 방학이 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고 또한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와 죽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아주 참 충격적으로 제가 처음 그 환자가 내 앞에서 직접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사망 진단을 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직접 가까이서 목격하고 바이탈을 재보면서 죽음을 그 가족들에게 알렸던 그 환자 뭐 토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숨을 크게 거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더니 숨이 이제 끊어질 때 모든 몸속에 있는 기운들을 후 하고 다 내뱉듯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풍선이 그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후 꺼지듯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영혼이 나가면서 그 사람이 창백해지면서 시신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몸속에 있는 호흡을 통하여서 영혼이 나가는 거구나 이런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그 영이라는 것 우리의 영도 사실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함께 영이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숨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는 숨을 쉬지를 못했어요. 그 심장은 발랑거리지만 폐는 그 당시에 그 뱃속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막 나와서 그 심장으로 숨을
엄마의 혈관과 태반을 통해서 그 산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심장이 딱 문이 닫히면서 이제는 폐가 동시에 팍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충격이 오면은 마치 뭐예요? 그 에어백이 그냥 팍 터지듯이 바로 어린아이가 나오자마자 응애 하면서 뭐가 터져요? 폐가 확 펴지는 걸 말.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호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노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숨이 이제는 잦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숨을 거둔다. 그 말이 바로 죽음이란 말인데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숨이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도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사망과 또 부활의 그러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노하우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잘하면 오늘 이 특강의 그 제목이 바로 호흡을 잘하면 건강해진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호흡을 할때 사람이 물은 한 60일, 물만 먹고도 60일 정도는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숨을 쉬지 않고서 우리가 단 5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산소가 우리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가 되기 때문에 뇌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뇌가 죽으면은 더 이상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뇌사 판정, 죽음에 대한 분명한 판정을 할때 뇌가 죽으면은 심장은 살아있고 호흡은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판정을 하고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 뇌사자에게 그 미리 사인을 받고 장기를 척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첫째는 뭐냐면은 그 호흡을 하되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라입니다. 무슨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이에요. 이 갓난아이는 태어나서 1분에 약 50회 정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6살 정도가 되면 이숨 쉬는 횟수가 약 25회로 준다 그래요. 그리고 어른이 되게 되면은 분당 약 15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호흡의 수에 따라서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짧게 사는 사람보다도 그 호흡수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쉽니다. 그래서 10회에서 12회 정도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는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또 흥분하게 되고 노화하게 되면은 흉식 호흡을 주로 합니다. 흉식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횡격막을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어깨를 들고 폐의 모든 그 근육을 펼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그 숨은
사실은 우리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술을 쓰다 보면 숨을 가쁘게 쉬게 돼요.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그 횡격막을 밑으로 쭉 내리면서 그 숨을 쉴 때 배꼽 아래 약 3cm 이하에부터 숨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숨을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그 숨을 쉴 때 코를 통하여서 또 척추에 관이 하나 있다 생각으로 척추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그 배 아래 소위 말한 단전이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단전호흡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를 하는 사람들 주로 무술 유단자라든지 이러한 그 호흡을 할 때 이러한 그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복식호흡을 많이 배웁니다. 저도 이 검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돼야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숨을 완전히 쉬어서 아랫배가 단단해지도록 숨을 쉬게 되면은 내쉴 때는 다시 이 위의 배로부터 숨이 나가서 아랫배까지 완전히 숨이 나가도록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자율신경이 안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이 또한 강조가 되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균형을 이루게 되게 되면은 첫째는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또한 심장이 그 맥박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폐의 모든 그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에너지도 덜 소비되고 그러므로 세포의 노화 과정도 또한 느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빠른 숨을 쉬게 될 때 한 가지 참 그 중요한 사실은 그 빠른 숨을 통해서 활성산소의 그 양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성산소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 산소의 전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산화 과정을 통해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산소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산소 한 분자가 그 원자가 약 100만 개의 그러한 산소에 영향을 미치어서 이러한 그 신진대사의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세포의 노화가 빨리 일어나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암을 유발한다든지 성인병을 유발한다든지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모든 병들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주범이 활성산소인데 이러한 활성산소의 생성을 복식호흡을 통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쉼을 통하여서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낮에 참 여러 가지 환자를 보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잠이 들어서 새벽녘이 됐는데 갑자기 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정맥이나 심장이 사실은 일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피곤해서 녹아 떨어졌지만은 이게 잠이 깨어날 정도가 되면은 이게 갑자기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맥박이 빨리 뛰게 되고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불안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이 복식호흡을 누운 상태에서 깊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한 3분 정도만 크게 횡격막을 누르면서 숨을 깊이 들여졌다가 내쉬고 깊이 들여졌다가 내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약 3분 정도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장이 다 안정이 되고 심장의 맥박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참으로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낮추게 되고 신진대사를 정상화시키고 또한 심폐기능을 또한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안정시켜요. 여러분 마음이 격분했을 때 흉식호흡을 하게 되고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과호흡 증후군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산소가 부족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정상적인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 교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갈수록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더 가쁘게 숨을 쉬어요. 그래서 특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러한 그 과호흡 증후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안정제도 맞고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정상화가 됩니다. 뭐 그럴 때는 뭐 마트에 그 뭐 봉지, 그 종이봉지 같은 걸 둘러씌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에 나오죠. 그래서 그 둘러씌고 한 1분 정도 심호흡을 하면은 또 그것이 또 싹 가라앉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숨이 가빠지고 그 숨이 가빠지는 말미암아 과호흡 증후군이 생기고 그러면 더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갑자기 많이 생성이 돼서 참으로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깊고 천천한 복식호흡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복식호흡을 한번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영혼과 가까운 기관이 바로 호흡기관이에요. 예. 영적인 기관과 가까운 기관. 여러분 심장이 마음과 가까이 있다면 폐는 영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폐를 통하여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폐를 통하여 들어왔고 또한 생명이 나갈 때도 폐를 통하여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호흡 이것은 물론 산소를 호흡해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호흡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산소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이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참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각자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골방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크게 내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숨을 통하여서 그 바람이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올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호흡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분명히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공기 속에서 산소 호흡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숲과 같은 그런 청정 공기 속에서 산소양이 많아서 우리가 호흡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숨,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들이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아담이 사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인 호흡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영은 질식 상태가 되고 영은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육신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우리의 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깨우는 것이에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지만은 그 해골들이 살이 붓고 힘줄이 붓고 근육이 붓고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생기가 불어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함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죽어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혼이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올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호흡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중언부언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호흡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산소와 휘발유를 같이 폭발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먹은 밥과 또한 혈액과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가 또한 배달이 되고 또한 그 세포 속에서 산소와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의 양식이 또한 혈액을 타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산소를 만나게 돼서 이 산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산소인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혈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한 두나미스한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가 되니라.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마시면은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만났을 때 우리의 육체가 영양소와 산소와 피가 같이 만났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또한 성령의 역사가 만났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참으로 전심으로 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할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나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바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 곳, 이것은 바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치유의 분위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자가 있거나 또 마음이 답답한 자가 있거나 또한 일이 잘 풀린 자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며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이것은 바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평한 분위기,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는 마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의 분위기는 바로 화평의 분위기요. 바로 기쁨과 평안의 분위기가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러한 화평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영적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사랑의 분위기예요. 사랑의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는 바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호흡을 깊이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월드 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전쟁 고아와 또 전쟁 미망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월드 비전이 그 세계적인 그러한 빈민 구제 활동 선교 단체로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항상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여, 저의 사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참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의 역사가 없습니다. 화평과 평안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평하려고 하고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지금 이러한 핵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나라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처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이 민족 위에 임재할 때이 민족은 화합하고 전쟁의 불씨는 떠나가고 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 또한 그는 이렇게 또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주여,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나눔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그건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는 그 재산을 다 갈라서 공동체로 나눔의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나눔의 공동체, 이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말, 그 이름 그대로 피어스라는 그 말은 그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피어스, 피어싱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찔러서 관통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그 제목에, 그분의 성경의 그 구절이, 그 마지막 성경 그 구절에 이러한 것이 쏘여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자신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신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또한 혈루병을, 열두에나 혈루병을 안 여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또한 과부의 외아들, 죽은 외아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들을 깨워서 엄마에게 그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얼마나 통분이 여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를 향하여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그 명령에 순종하여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마음 아프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 돌아가서 오레곤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영화, 그 필름을 틀어놨어요. 그가 찍은 그 필름을 6.25 전쟁의 그 한국 고아들과 미망인들과 그 비극을 기록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중들에게, 우리 이 한국 민족들, 이 불쌍한 민족들을 도와줄 것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을 때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남편이 혼자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고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8명의
아이들이 그 집에서 키웠는데 그것이 바로 홀트씨였습니다. 홀트 양자 아동복지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바피어슨 목사님이 그 한국의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촬영을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본 홀트라고 하는 그 부부가 한국 고아들을 데려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홀트 복지회가 탄생이 되어서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으로 또전 세계로 입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호흡이 좋아야 건강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영적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호흡에 충만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좋아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깊은 복식 호흡을 하시고 항상 호흡수를 조정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영적 호흡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항상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서로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밥을 먹고 산소를 호흡해야 에너지가 생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산소인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것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리는 권능, 생명의 권능, 더욱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